안녕하세요. 8월 4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또 사회, 정치, 사법부 등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를 주어졌다면 오늘부터 묵상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웃 상호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무고한 생명과 인권 및 각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철저하게 피해 보수 제도를 지켰습니다.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우연하게 발생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지 반드시 살인으로 복수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 무모한 피해 복수 간습은 실수로 혹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까지도 살인을 다시금 피로 복수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피해 복수가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하시고 사회적인 중재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과실치사라는 제도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시 실수나 또 전혀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피해 복수로부터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또 세 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즉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마련하여서 누구든지 실수로 인해서 또 혹은 고의적이지 않는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도피성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또 상세하게 지식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또 예수님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도피성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 제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그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도피성을 마련하여 죄인의 생명을 보호받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아가 저희는 또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또 새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도피성의 피할 자가 생명을 보호받은 것처럼 도피성으로 인해서 죽을 자가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 도피성 외에도 그 외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규례들이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야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해야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생명 대신 그 도피성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에게 달려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 역시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